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B급 갬성의 영상을 제작하는 위튜브의 대표 고기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카메라죠. 일단 먼저 카메라는 핸드폰 카메라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함을 느꼈을 때, 아 이래서 나는 이 카메라가 필요해, 그게 100가지 이유가 이상 생겼을 때 그때 카메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저렴한 중고부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장비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게, 아니면 안 사도 충분히 유튜버는 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가 가장 좋지만 가격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제일 비싼 카메라가 바로 핸드폰이고요. 핸드폰 카메라입니다. 아시죠? 핸드폰 카메라는 일단 기본이 100만원 넘어가죠. 그죠? 핸드폰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사로서 이 카메라들의 특징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있는 DSLR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는요, 일단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저도 거의 대부분의 주력 카메라가 이 DSLR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의 특징은요, 이 DSLR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진 촬영용으로 나온 카메라죠. 그래서 이 영상 촬영이 원래는 자기 용도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영상 촬영도 지원이 돼요. 보통은 FHD라든지 4K까지도 요즘에 나오는 신형 카메라들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DSLR은 원래는 사진 촬영이었는데 영상 촬영용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는 화면도 원래는 붙어 있다가 자꾸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을 하면서도 내가 이 촬영하는 영상을 볼 수 있게 화면이 180도로 회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미러리스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 대비 가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가 바로 이 DSLR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 DSLR 카메라도 단점이 있어요. 일단 원래 용도가 카메라가 사진 촬영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수준으로 영상을 길이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사실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 지역을 갈 때, 그러니까 발열이 가끔씩 만져보면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 이거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카메라도 본체에서 발열이 시작됩니다. 20분 이상 넘어가면 그만큼 힘들어한다. 그럼에도 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찍을 때요, 보통 한 5분에서 길어봐야 한 20분 이내로 편집본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DSLR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충분히 그 기능은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찾아보면 이 DSLR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빨리 익히기도 하고, 또 컴퓨터라든지 이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기능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파일을 굳이 빼서 옮길 필요 없이 바로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으로 직접 연결을 안 하더라도 파일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작업이에요. 이 기능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는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DSLR을 보통 사람들 많이 쓴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로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메라 렌즈를 자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어떤 렌즈를 쓰냐에 따라서 색감을 굉장히 많이 다르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 보정 작업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촬영에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질감을 여러 렌즈를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캠코더입니다. 이 캠코더의 특징은 진짜 영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캠코더는 장점이 오랫동안 촬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열기량이 없이 꾸준하게 잘 좋은 화질로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건 HD 화질을 제공하는 그런 캠코더입니다. 그래서 줌이나 줌 아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대부분의 캠코더들은 또 이제 손떨림 보정 기구가 굉장히 강하게 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보통 DSLR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체에서 손떨림 기능이 제공이 안 되는 기능들도 캐논 기능 카메라 일정 있습니다. 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렌즈에서 손떨림 방어 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된 렌즈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캠코더보다는 좀 더 못한 게 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한 느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기능이 최고로 많이 적용된 게 이제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액션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션캠은 일단 흔들릴 때 찍는 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자전거를 타고 익스트림 뭐 스포츠를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화면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장시간 찍을 때도 굉장히 좋은 화질로 제공을 합니다. 야외에서 촬영할 때 그러니까 일단 가볍고요. 그리고 오래 들고 다녀도 편하게 되는 그런 촬영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 고정을 안 시켜놓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촬영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촬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화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구를 따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피스가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점입니다. 반면 핸드폰 카메라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카메라와 앞에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이런 촬영 기구들은 모두 다 FHD급 뭐 혹은 HD급 이상으로 다 화질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용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그러니까 직접 다 촬영을 해보면 장단점을 직접 파악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으로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쉽고 편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노트북하고의 연동이 굉장히 편합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에어드랍으로 막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한 5기가, 6기가까지도 에어드랍으로 노트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핸드폰에서는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찍어서 바로 편집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핸드폰 촬영으로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충분히 촬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화질 얘기를 할 때 픽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픽셀은 RGB로 나뉘는데요. R은 레드고 그린이고 B는 블루입니다. 이 RGB가 0이 되면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가 모두 흰색이, 그러니까 0이 되면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부분에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다들 0에 가깝게 수렴이 된 거고요. 그럼 RGB가 최대한 극한으로 차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RGB로 모든 색상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SD급, HD급, FHD급, 4K, 뭐 그리고 8K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SD급이 649 곱하기 480이에요.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도 SD급으로 거의 대부분은 이제 DSLR 카메라도 촬영이 지원이 됐는데, SD가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권장하는 그런 사이즈고,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SD로도 충분히 화질을,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노트북으로 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은 TV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SD급은 거의 봐주기 힘들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실 겁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게 한 단계 위에 게 HD급입니다. HD급은 1280에 720인데 가로로 이 픽셀이 1280개 들어가고 세로로 720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총 92만 1600 픽셀이 HD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 화질이 좋아질수록 픽셀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4K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연에 가깝고 8K는 거의 자연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TV에서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한다.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게 SD하고 HD급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FHD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다운사이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HD급으로 유튜브가 구현을 하고 지원을 한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HD급만으로 찍어도 충분히 영상 편집과 유튜브 업로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영화 영상도 보통은 FHD급. 근데 FHD급이나 아니면 4K로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까 이제 참PD라든지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참PD라든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을 때 제가 특정 부위를 줌업을 하는 그런 씬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뭐 그럴 때 FHD나 4K로 찍으면 이렇게 줌인을 하거나 아니면 당겨서 영상을 촬영을 편집을 하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FHD나 4K까지도 필요 없더라고요. FHD로만 찍어도 보시면 SD보다 FHD가 거의 몇 배입니까? 7배 정도의 화질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배로 확대를 하더라도 화면을 7분의 1로 FHD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7분의 1로 잘라서 확대를 하더라도 SD급의 화질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거 참고를 하시면 내가 어떤 영상의 용도의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화질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화질은 카메라에서 메뉴에 들어가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4K를 보통 울트라 HD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SD의 몇 배입니까? 10배, 뭐 거의 100배, 200배, 200배 이상의 어떤 화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8K는 1000배 이상이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질이 높아질수록 용량도 많이 먹는다. 그리고 화질이 높아질수록 보다 더 선명해진다. 근데 보통은 HD급이면 충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일수록 4K까지 촬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대를 많이 해야 될 때. 그런데, 화질이 좋아질수록 편집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통은 HD급까지만 촬영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센서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카메라 화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카메라에는 센서가 들어가요. 이 센서는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를 쓰실 때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램 기가가 좀 좋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 센서들은요, 그러니까 거거익선입니다. 센서가 클수록 좀 더 좋은 화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센서가 작으면요, 밤에 그러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영상이 다 까맣게 나오는, 난 분명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불도 있어요. 그런데 검은색밖에 촬영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비교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찍어도 굉장히 눈으로 보는 것만큼 굉장히 훌륭한 화질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카메라는 핸드폰 카메라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영상을 찍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카메라는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촬영할 것인지 기획 단계에서 콘텐츠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선정된 콘텐츠에 따라서 어떻게 촬영 방법이 결정이 될 겁니다. 어디서 촬영을 하는지, 누구를 촬영하는지, 그리고 카메라 몇 대로 촬영을 하는지 선택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업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영상 제작과 유튜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명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곳에도 일단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또 있는 게 이제 조명입니다. 조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장빨과 조명빨이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센서가 굉장히 좋으면 좋겠지만 센서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연광처럼 이 조명을 내게 되면 못생긴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적절하게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조명은 색상이 어떤 조명이 약간 노란색 조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뒷 배경을 검은색 계열로 쓸 때는 약간 노란색 배경 조명을 쓰면 약간 온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조용조용할 때 그리고 누군가한테 용기를 주거나 자신감을 줄 때 그런 조명과 구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정보를 줄 때는 밝은색 조명에 밝은 그러니까 형광등빛, 흰색빛을 쏘아서 그 조명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입고 오고는 제가 지금 딱 바로 뒤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 보여요. 제가 그렇다고 잘생겼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거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이제 핫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핫슈가 어떤 용도냐면 카메라 위에 특히 DSLR은 이 핫슈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다 핫슈는 아닙니다. 핫슈와 콜드슈가 있어요. 이 모양은 그냥 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핫슈는 예를 들어 내가 카메라로 그러니까 영상을 구현을 했을 때 전기적 신호로 조명까지 컨트롤이 되는 걸 핫슈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적 신호가 가지 않은 것을 콜드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DSLR에는 이렇게 핫슈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용도냐? 위에 마이크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붙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는 지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무선 카메라 그러니까 마이크는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샷건 마이크를 쓴다. 그러면 카메라에 부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핫슈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핫슈 암이 있어요. 핫슈를 붙일 수 있는 핸드폰은 핫슈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슈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암으로 뭔가 조절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도 조명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산발이도 다 있고요. 그러면 뭐 마이크도 그러니까 장착이 되고 그리고 조명까지 장착이 됩니다. 보통 제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핸드폰용 조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핫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조명들입니다.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건전지가 들어간 조명이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을 링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링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로 또 충분히 USB로 그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핫슈를 통해서 붙일 수 있는 거는 이동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도 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두 개에 있는 거는 무조건 고정형입니다. 전기가 이용이 되어야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대로 고정이 되어 있죠. 조명용 삼각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도 야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고정된 장소에서 그리고 전기가 운용 가능한 지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분은 예를 들어 충분히 조명이 받으신 상태예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그러니까 조명을 쓰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연광을 받았을 때, 충분히 받을 때는 조명을 쓸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실내라고 하더라도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형광등이 제 바로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연자의 바로 위에 있으면 그래도 또 이제 그나마 괜찮은데 바로 밑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가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밝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배경이 있죠. 이 배경도 얼마나 자기장이 굉장히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용으로는 찍기는 여러 가지 색상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무 가정의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여기서 뭔가 뭐 경제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신뢰가 가기는 힘든 그런 배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과 조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배경이 일반 학생들 집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보통 아무리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색상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지저분합니다. 이런 데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썩 어울리지 않는다. 그 여기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재라든지 아니면 책장이죠. 책장 앞에서 촬영을 한다.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 밑으로, 그러니까 정장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분 밑으로 말고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자막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경이 자막을 위한 배경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뒷배경은 그냥 밝은 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저는 주로 이제 검은색을 언제 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뭔가 힘을 주는 이게 노란색 배경을 그러니까 조명을 받으면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 조명을 받게 되면 좀 약간 온화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힘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BGM이 뭔가 장엄한 BGM이 들어가게 되면 시사 매거진 2580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건 뭐과 관련된 뉴스 같은 뭐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미스터리한 그런 내용을 담기에는 검은색 배경이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노란색 조명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흰색으로 하면 그러니까 흰색으로 배경을 했었을 때는 옷이 만일에 내가 검은색 계열이면 흰색 배경도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배경 흰색인데 옷도 흰색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상반신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부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명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조명을 안 쓰면 이렇게 얼굴 색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왼쪽은 분명히 누가 봐도 스마트해 보이죠. 물론 뭐 20대니까 밝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쓰지 않으면 영상 촬영을 하고 나왔을 때 오른쪽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사람이 뭔가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상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조명을 씁니다. 만일에 지금 제가 있는 이 환경에서도 조명을 꺼버리면 이 오른쪽 사람과 비슷한 얼굴 톤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의 완성도가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왼쪽 화면에 좀 더 익숙해져 있거든요. 자,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이제 조명 차이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아까 제가 했는데 나는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이유는 조명이 그나마 얼굴에 쏘아졌기 때문에 밝은 색의 어떤 조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거고요. 근데 이런 배경에 조명까지 안 쓰면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형광등 켰어요. 근데 내 뒤에서 켰어요.
그러면 내 얼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오른쪽에 있는 영상 촬영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효과를 봤을 때 영상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아까 이제 요 최악의 경우긴 한데 그나마 얼굴이 깔끔하게 나오면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둡게 나오면 이 최악이죠. 이거 아마 사람들이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내용이 훌륭하고 끝까지 한 30분만 들으면 누구나 다 1억을 벌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처음에 클릭했을 때 몇 번 듣는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안 들면 어떻게 돼요? AI 시스템 자체, 유튜버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 자체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묻히게 되는 겁니다. 영상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하면 사실은 영상을 영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톤이 밝으면 그나마 봐줄만 하겠죠. 그런데 어두우면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금상첨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배경으로 조명 없이 촬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은 그러니까 당근이라는 어플을 보시면 얼마든지 이제 주변에서 그 뭐 정말 야심차게 시작하는데 뭐 지금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장비부터 막 여러 비싸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딱 한번 촬영해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중고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중고시장 어플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좋은 조명들 정말 저렴하게 뭐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이상을 투자를 안 하고도 좋은 조명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명 정도는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삼각대죠. 자, 삼각대는 여러 삼각대가 있는데 핸드폰 전용 삼각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각대가 근데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특정한 이유 없이 촬영을 하다 앉은 자리, 제가 앉아 있는 자리와 카메라가 항상 일정하게 위치가 유지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쉬었다가 계속 촬영을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자리가 변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자리가 어설프게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에 영상과 뚝 끊겼을 때 그 다음 영상은 굉장히 어색해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장면마다 카메라 위치를 의도적으로 바꾼 거고요. 이건 바꿀 의도가 없었는데 굉장히 제 실수로 구도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떨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기가 편합니다. 만일에 떨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사람들이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는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마이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게 여러분이 흔히 보셨던 유선 마이크입니다. 이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선을 꼽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 자체에서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런 어떤 빨간색 기구가 보이는데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게 마이크를 소리를 이제 전자 신호로 바꿔줘서 그리고 이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바로 노트북으로 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마이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물론 장치가 있고 젠더가 있으면 연결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 많이 딸리겠죠. 그리고 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유선 마이크를 물론 젠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에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바로 연결함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할 때 영상과 소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편집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 이제 점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품질의 소리를 지붕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붕을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만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소리는 별도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소리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잡음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귀찮고 그러지만 뭐 그 영상의 퀄리티는 소리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영상이 좀 별로라도 화질이 별로라도 사람들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진짜 들어주기 힘들면 5초 이상 진짜 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마이크는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핸드폰 마이크도 웬만한 마이크보다는 굉장히 더 좋은 소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있는 영상, 이 마이크가 이제 컨덴싱 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덴싱 마이크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마이크 위주로 한 20cm 안에만 반경 20cm 혹은 반경 30cm 안에의 소리만 녹음을 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가 컨덴싱 마이크예요. 이 컨덴싱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 웬만한 잡음들이 녹음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 컨덴싱 마이크는 두 가지 종류의 컨덴싱 마이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SB 형태로 해서 노트북에 바로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 바로 저장이 되는 혹은 카메라에 바로 저장이 되는 그런 형식의 컨덴싱 마이크가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특정 브랜드에 있는 이 마이크 약간 은빛 난 이 마이크가 우리나라 1위 그 유튜버 제이플라라는 분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특정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와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수들이 쓸 정도의 퀄리티가 유지가 돼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이제 악기를 녹음하거나 노래를 녹음을 할 때는 이 마이크가 컨덴싱 마이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튜브를 활용할 때는 중간에 있는 그 USB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컨덴싱 마이크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국민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샷건 마이크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렴한 마이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마이크를 가지고 와봤는데 샷건 마이크도 종류가 많습니다.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마이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와 그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는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욕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이게 마이크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종류가 많은 게 저도 샷건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 샷건 마이크는 주로 야외에서 촬영할 때 굉장히 좋은 용도예요.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데는 밑에 두 개, 그러니까 무선 이런 핀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이 샷건 마이크를 쓰는데 이 샷건 마이크로 그러니까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샷건 마이크는 이게 지향성이라고 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만 그러니까 지붐이 돼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벽에 부딪혀서 다시 튕겨서 나오겠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거기까지 이 샷건 마이크는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특히 좁은 데에서는 하울링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울링 편집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울링을 아예 지워져 버리면 말소리가 똑딱딕 이렇게 끊기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보다는 실외에서 혹은 좀 넓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게 이 샷건 마이크다. 근데 이 샷건 마이크가 조용한 곳에서 찍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형태로 동시 녹음이 되거든요. 동시 녹음이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한 동시 녹음은 카메라로 바로 녹음이 되기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촬영을 할 때는 이 샷건 마이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바로 이렇게 이제 무선 마이크죠. 하나는 송신기고 하나는 수신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수신기고 왼쪽에 마이크가 이렇게 팝필터가 달려 있는 게 이 쫓기는 팝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팝필터가 그 위에 보시면 이 동그란 거 위에 보이는 이 팝필터가 그 마이크마다 웬만하면 다 달려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팝필터가 달려 있죠. 이게 어느 정도 팝필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 프할때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 소리가 증폭되어서 녹음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는 게 이런 팝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송신기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수신기인데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소음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질도 비교적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전문적인 어떤 소리에 어떤 민감하신 단계가 넘어갔을 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처음에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촬영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나레이션 할 때도 핸드폰으로 나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보통 핸드폰으로 나레이션을 할 때, 나레이션을 녹음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이제 소리가 나고 집음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녹음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나레이션을 녹음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줌을 한다라는 그런 줌 기구가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귀 옆에 붙였을 때 수음이 가장 잘 되는 형태로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할때귀 옆에 붙이고 나레이션을 하면 가장 좋게 녹음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를 하실 때 끝에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이어폰도, 우리 이어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이어폰의 특징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 밑에 붙어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게 이게 삼극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게 사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극이냐면 선이 3개 있으니까 피스가 4개죠. 그러니까 구분이 4개로 되잖아요. 이래서 사극이라고 하고, 왼쪽에 거를 선이 2개이기 때문에 피스가 세 개로 나뉘기 때문에 삼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삼극은 주로 카메라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카메라로 직접 들어가는 거, 혹은 노트북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원래 삼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극은 핸드폰 전용입니다. 그럼 내가 마이크를 핀 마이크로 유선 마이크를 쓰고 싶다. 유선 마이크, 핀 마이크는 좀 저렴하거든요. 한 1, 2만 원대에서도 시중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다 집음이 잘 되겠죠. 내 혼자 출연을 할 때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삼극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도 이어폰 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잭에 정확하게 다 들어갑니다. 길이나 굵기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삼극을 핸드폰을 꼽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지직거리밖에 안날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사극,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사셔야 돼요. 그 위에는 삼극은 내가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연결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반드시 삼극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맥북과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의 이어폰을 맥북으로 연결을 하면 사극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리고 녹음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삼성 핸드폰의 사극 자리를 맥에 꼽으면 또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과 그리고 카메라의 특징에 따라서 이 삼사극은 구분이 되는데 보통은 핸드폰은 사극이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건 삼극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마이크를 사면 꼭 실수를 하시는 게 잘못 사세요. 그래서 반품도 못합니다. 이미 다 뜯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가장 실수한 게 이런 삼극, 사극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고요. 제가 세팅했던 건 이런 식이고 보시면 밑에 이제 제가 녹음을 하는 걸 즉석에서 헤드폰이나 아니면 이어폰을 꼽아서 들을 수가 있는 모든 마이크, 컨덴싱 마이크에는 이런 이어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삼극을 꼽아야 소리가 납니다. 사극을 꼽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참고하시고요.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뒤에 배경이 보이죠? 똑같은 배경인데, 보통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여기 이제 틈도 보이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조명을 쓰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세팅을 저한테만 올수 있게 조명 세팅을 하면 뒤에 어떤 검은색 배경이 전혀 안 보인다. 그만큼 조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간으로 편집 용어, 이제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 편집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교차 편집입니다. 교차 편집이 뭐냐면요. 동일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번갈아 보여주는 편집 방법이 바로 이 교차 편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화나 아니면 특수한 효과를 구현할 때이 교차 편집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교차 편집이 되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교차 편집인지. 그리고 나레이션은 등장인물이 아닌 화면 밖에 제3자가 음성을 녹음을 한걸 영상에 입히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해외 나가서 찍는 왜, 있죠? 뭐 김병만 씨가 찍는 촬영하는, 그리고 웬만한 예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보셔도 나레이션이 꼭 들어가죠. 예전에는 가수 그분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나레이션이에요. 그 자료화면 나가면서 뭔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뭔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클립이 재생되는 시간, 이게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러닝타임하고는 좀 달라요. 클립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클립이 뭐냐면 제가 촬영을 한번 하고 그걸 쉬었다가 또 다른 촬영을 하죠. 그럼 하나하나가 하나의 클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클립을 내가 끊기 전에 한 3분 20초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걸 편집을 해서 완성이 3분 20초를 다 썼어. 그러면 듀레이션이 3분 20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립이 재생되는 시간을 듀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초보자들도 많이 알면 좋은 게 이제 디졸브입니다. 이 디졸브가 뭐냐면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을 트랜스퍼를 시켜줍니다. 앞에 화면이 예를 들어 내가 실내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그냥 바로 끊어지는 것보다 트랜스퍼라고 해서 뭔가 스킬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앞에 화면이 사라지고 뒤에 화면이 생기는 이런 스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디졸브는 앞에 화면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지면서 뒤에 화면이 점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디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닝타임은 제가 말씀드렸던 듀레이션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처음에 스타트를 눌렀을 때 00에서 제일 마지막에 파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총 시간을 러닝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요 정도 사이죠. 그래서 러닝타임을 총 미디어 파일 재생 시간을 러닝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프트라는 겁니다. 리프트는 컷 편집이라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리프트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ABCDE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프트가 A, B와 E는 그대로 놔두고 CD를 끊어서 버렸을 때, 이 추출을 했죠? 이런 것들을 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추출해서 버리는 방법. 그러면 컷 편집이 되었을 때이 리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컷 편집이 뭐냐면 가장 기본 편집이고요. 가장 중요한 편집인데, 그러니까 컷이 자르다라는 뜻이죠. 다 아시겠지만 CUT 자르다. 그러니까 영상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시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을 자르는 거죠. 그리고 컷 편집은 잘라서 이 AB하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AB와 E 사이에 CD를 버렸죠. 그러면 이 E를 B 다음으로 바로 붙이죠. 만일 이 상태에서 아무런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C와 D 시간만큼 그러니까 검은색 블랭크 화면이 나갑니다. 막 말하다가 갑자기 블랭크 화면이 생겨가지고 한 10초 동안 아무 영상도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N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겁니다.
사고가 되는 거죠. 영상에서 생방송에서 이런데 리도 없겠지만 이건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컷 편집이라는 것은 E를 B, D로 바로 붙이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 편집 기구들을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 두 개가 프리미어 프로와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맥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를 보통 사용하시고요. 윈도우에서는 예전부터 그 PD들이 프리미어 아도브사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셨 왔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의 특징은 뭐냐면 컷 편집을 했었을 때 지금 밑에 화면처럼 A, B하고 E 사이에 E가 보통은 와서 자동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을 할 때 뒤에 거를 앞으로 붙여줘야 되고 드래그해서 붙여줘야 되고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끊어서 버리기만 하면 뒤에 게 자동으로 앞으로 와서 붙어버려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컷 편집을 잘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컷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편집이 바로 컷 편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컷 편집만 해도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컷 편집만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대표적인 건데 그분은 굉장히 자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컷 편집을 하고 컷 편집만 하고 다른 기능을 없이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자주 올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빨리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거의 8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컷 편집만 제대로 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가장 바이블이 되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됨과 동시에 제일 어려운 게 컷 편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편집 용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